대한민국의 오직 단 하나뿐인 스타일 어워즈. 최고의 스타일 리더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는 SNS 형식이죠. 2009년 올해 한 해를 내 뜨겁게 달군 패션이 스타들의 스타일뿐만 아니라요. 네, 만나보기 쉽지 않은 국내 최정상의 스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서울 베스트 레드카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에 대해 유난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장소 자체가 야외고 밤이잖아요. 네. 좀 이브닝 드레스를 바디 컨셔스한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거는 굉장히 춥거든요. 네. 섹시했어요. 힙에 뽕을는 느낌의 타이트한 블랙 원피스처럼 글래머로 써보잖아요. 우리 한석 실장님. 네, 저는요. 1990년도 장국영을 연상될 수 있을 만한 네, 패션계의 장국영. 네. 이렇게 살을 빼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네. 박만영 실장님. 미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살을 뺐고요. 네, 이태리의 스타일로 네. 약간 캐시미어 재킷과 더블 브레스트 수트와 약간 보타이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엄마 펌을 뺏어 입고 나온 스타일 아주 엣지 있습니다. 성기 부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둘러 생각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성인혁씨가 지금 화면에 펀칭하는데 레드카펫 룸이죠. 네. 네. 파워숄더의 블랙 자켓과 이 레드 탑 미니스커트 미스매치를 했는데 역시 인형씨 오늘 길어 보이시네요. 저는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고요. 한치로 원포인트를 줌으로써 좀 더 시크하면서도 되게 좀 이렇게 파티긴 파티지만 시상식이지만 너무 좀 이렇게 투머치해 보이지 않는 게 인형씨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죠. 목걸이 굉장히 과했을 텐데 안 한 게 굉장히 저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주현씨. 남주현씨는 선덕여왕에서 이원의 아역으로 나왔었죠, 10대로. 그러고 보니까 좀 기억이 나네. 근데 오늘 이 방송 자체에 10대, 20대, 30대, 40대 MC가 따로 돼 있는데 네. 오늘 남주현씨 동만이가 10대 대표로 MC를 본대랬는데 좀 더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약간 무난하지 않았나? 블랙의 스타킹 자체가 조금은 좀 두드러지고 좀 답답하지가 않았나. 근데 오늘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타킹 저희가 좀 봐주죠. 아, 레드카펫을 입고 오셨네요. 네, 호란씨네요, 호란씨. 아, 호란씨. 네, 호란씨. 오늘 참 레이스와 레드. 참 레드를 좀 많이 선정하신 것 같은데 딱 떨어지는 느낌의 네, 신발이 약간 커 보이네요. 네, 신발 조금 더 네, 협찬 받으셔가지고.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블랙, 뭔가 투명한 블랙 타이즈를 신으셨는데 제가 신었던 것처럼 스킨이 약간 비치는 타입의 타이즈를 신으셨다면 조금 더 섹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더 섹시하다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상식에 굉장히 거한 헤어를 하거나 이렇게 잘못하면 옷과도 이렇게 충돌이 될 텐데 그냥 깔끔하게 이제 매치를 하신 게 굉장히 잘 의상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살짝 오드레폰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것이 오늘 선현 실장님이랑 공연을 같이 하는 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고 액세서리 좀 약간 과다하게 하시고. 네. 호랑씨 섹시하다. 아 이제 막 정희철 씨가 들어오셔서 저분은 꽃나무에서 열연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카라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카라 디테일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타이, 그 다음에 데님을 깨끗하게 입어주셔가지고 약간 어떻게 프레프적인 요소랑 그 다음에 또 약간 귀여운 약간 또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절절하게 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딱 넥타이만 하나 맸다라는 좀 성의 없어 보이는 룩이 있고요. 저희 눈에는 와우! 박시현! 와우! 2009년 에스카다 FW 드레스예요. 아, SS 드레스인데요. 제가 이걸 화보에서도 찍었는데 되게 절제된 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답네요. 악수네요? 네! 박시현 최고! 주얼리 제가 굉장히 파인 아트적인 그런 느낌도 네.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이어링이나 이런 반지 그리고 클러치, 슈즈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되게 보라색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네이비 컬러의 드레스인데 네네. 이런 리본과 이런 레이스, 폴터넥 느낌의 되게 우아하면서도 되게 섹시한 느낌의 이런 드레스예요.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치도 그렇고요. 되게 절제되어 있는 정말 이 스타일 아이콘에서 정말 여배우 같다는 느낌을 이거 봐요. 신발도 이렇게 박시현 씨. 아름답습니다. 박시현 씨 완전 섹시해. 또 박시현. 아주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이요. 흥분했어요 저. 네.
나영 누나는 리포터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떠오르는 패셔니스타 김나영 씨가 됐어요. 네네. 아이템 같은 거 보면은 모자 같은 거 모자가 크게 맞고요. 근데 오늘 좀 얌전한데 이런 모자랑 같이 오늘 입은 드레스 느낌 자체가 좀 전명훈 씨 스타일 같지 않으세요? 복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인데 오늘 복부를 커버? 네.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면서 약간 런던 스트릿 패션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지금은 누구죠? 오영경 씨네요. 오영경 씨요? 네. 이하연 씨 좀 피부 싶으셨나봐요. 네. 네. 오늘 다 블랙으로 맞추고 혼자 약간 한복 입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네 분 중에 오영경 씨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남자라서. 어때, 현준 씨는? 오영경 씨가 지금 마스크를 입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배우들이 그런 시상식 레드카펫에서는 대부분 드레스를 즐기는데 네. 버프스트를 입은 면이 굉장히 실험적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목걸이가 좀 과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좀 저만 착각인가요? 아니 워낙 드레스 자체가 드레스가 아닌 점프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여성스러운 이런 넥클래스로 커스텀 주얼리로 같이 믹스매치한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그래도 좀 젊어 보이고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앞머리를 100으로 자르셨네요. 네,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로. 헤어스타일 스타일링을 또 하셨는데 이어링 자체를 좀 언밸런스하게 크기 사이즈를 틀리게 하신 게 굉장히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깜찍하면서도 재미를 주신 게 아닌가. 최승만 아나운서. 아나운서에서 지금은 연기자로 발전을 하고 있죠. 거듭나시죠? 떨고 계세요. 많이 추우시고 아, 지금 전체적인 펄을 발 끝까지 바르셨네요. 작은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 롱드레스를 피하시고 네. 짧은 미니로 같이 이렇게 입으신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참 이렇게 이어링 자체가 착한 기분을 더 쓰이는 점이 그냥 이어링을 바꿔드리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 나는 우연경 때 눈 화장이 굉장히 섹시해 보여요.